야 늦었다. 야 예약을 해놨어. 어? 빨리 가야 돼. 진짜 맛집이야. 아 군내 식당 간다면서 여기 왜 온 거예요? 그냥 밥다운 밥을 좀 한번 먹어. 근데 차 타고 왔는데 설정은 왜 하는 거예요? 뭘? 차 타고 왔잖아요. 누가? 저희. 언제? 이거 누구 차냐? 예쁘다 이거 차. 없어요. 예쁘게 생겼어 차가. 생각 없이 가게 앞에다 차를 대놨네. 혹시 전화 한번 해줘? 아니 아니 야 전화하지 마. 야 아니 야. 야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얼굴 좀 풀고 먹어. 우리 죽으러 왔어? 이거는 예수님이 살아돌아오셔도 용서를 못해요. 군내 식당마다 잡혀와가지고 다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생들 많이 하니까 우리 맛있는 그 알찬 점심 여기 오는 게 더 고생이에요. 왜 계속 불량을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막상 보면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갈 거예요. 내가 진짜 창당합니다. 깜짝 놀라. 여기는 해물을 시킬 건데 문어가 한 마리 오는데 문어가 아니야. 크라켄. 크라켄. 그 캐리비안 해적 막 그런데 크라켄 그게 한 마리가 떡 올라왔어. 오늘 유난히 오빠를 많이 하시네. 깜짝 놀랐어. 오빠라는 이유가 제 사인 때문에 그렇지. 아니 이래서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 방금 그래 온 거죠? 아니야. 아 지금 있잖아요 사인. 아니라고. 언제 오셨대? 아 열어 열어. 사장님 나오자마자 이거 열으라고. 우와 우와 진짜 이게 살아 움직이고 있어. 살아있는 킹크랩 처음 봐. 우와 이다 너도 좀 신경 써야 될 게 태풍 불는데 뭐 이런 것 좀 데미지 추측돼서 하잖아. 우리 조경원은 이제 김용 대변인 모시고 조장관장이랑 무상규 팀장님이랑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도윤에게 가까이 갈까 고민을 하는데 지금 보셨어요? 김용 대변인의 그 정말 진심으로 챙겨주는 그 진심 김용 그리고 조창구 과장님의 그 넓은 아랴 오상규 팀장의 그 세심한 리더십 네. 이 삼박자가 우리 대변인실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지친다 되게 고생해 아까 배 안 고팠거든 근데 여기는 숨지 못한다 처음하고 비교봤는데 애들이 얌전해졌네 얌전하지만 짜라는 겁니다 아니 올해 여기서 많이 쪄보셨잖아요 사람 안 쪄요? 우와 쪄보실 의향 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와 여사님 찔 거라는 건 아셨나요? 네 뭐라고요? 이왕이면 푹 쪘으면 좋겠는데 많이 얌전해지게 궁금한 게 네. 그 사인을 네. 하지 마 민관이 한다고 했죠? 아니 네. 아니요? 왜 아니요? 아니 태평꽃 성대 중에서 어떤 편이 제일 재밌던가요? 사장님 어디 가세요? 여기! 국민들이 잡아주셨다 봤을 때 태굴의 장단점을 이야기한다면 뭐 어떻게 먼저 장점은 여기 경기도청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고 정확한 내용을 유머러스하게 알려주니까 재밌다고 표현해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바보사님? 잘못 들은 거야 이유가 아니고 나야 이응 근데 우리 부서 와서 이거... 보니까 태평 꽃상태 찍는데 그렇게 막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쵸 노력은 하는데 인력도 없고 시간이 있고 예산이 얼마나 있고 이런 게 좀 뭐가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라스타에서 눈이 안 떨어지시고 진정성 있게 말씀하세요 안 먹으세요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동윤을 위해서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동윤을 위해서 어? 어떻게 하면 아무튼 그리고 아 근데 그건 뭐예요? 아 이 부분은 해물 관리하는 데서 여기에 다 들어온 거예요. 없는 게 없어. 야, 이 모든 해물이 다 들어가. 이게 총 몇 종류가 들어가죠, 이게? 12가지? 아, 아,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뭐야. 오. 와우. 류견. 와, 소금밥. 사장님, 이거 판이 뭐예요, 이거? 소금 삼겹살 판이. 아. 우리 교수선님 진짜 그동안 엄청 고생했네 더 잘해줘야 되겠다 잘해줘요 우리 금미감 밥을 다 먹고 나더니 밥 먹기 전과 밥 먹는 후가 달라 그 다음 주에 뭐 하실 거예요? 맞다 그 얘기를 안 했네 다음 주에 뭐 할지 오늘 변경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마무리하는데 그 얘기를 안 했어 그걸 해볼까?
조청범 과장님께서 우리 그 언론협력 담당관 경기도에는 정말 맛집도 많고 멋집도 많고 정말 많아요. 거기를 가서 그냥 어쨌든 회의하는 겸 함께 점심을 하게 먹고 싶어요. 같이 먹기 싫어요. 지역화폐로 계산? 아 당연하지. 야씨 경기도는 지역화폐지. 최고죠. 아 진짜 지역화폐 없으면은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아. 박어서 쌓이기 때문에. 네. 저거 누가 물어봐요?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그래? 뭐라고? 어 도청 저기 홍보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많이들 알아봤어요. 똑똑똑똑똑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 동민 여러분!